이번엔 나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 나이의 중요한 점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보다 3살이 많아. 지금 그런 상태야. 근데 내가 4년 후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 그치. 다 4살씩 이렇게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읽다 보면 B의 애가 4년 후. 그러면 B만 나이를 먹고 A는 나이를 안 먹는 걸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종종 만나거든요. 내가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빠지지 않을까 봐 걱정이 돼서 먼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아마 겪어보면 알게 될 겁니다. 자, 유리와 언니, X와 Y라고 할게요. 나이 차이는 3살이다. 언니가 더 많은 거겠죠, 유리보다? 그러면 이제 X에다 3살 더한 게 언니 거구나라는 거 금방 눈치챌 수 있고요. 언니의 나이의 제곱. 자, 언니의 나이의 제곱은 유리의 나이의 제곱을 두배한 것보다도 7이 작습니다. 유리의 나이의 제곱을 두배한 것보다도 7이 작다. 자, 뭐뭐보다 7만큼 작다. 그럼 7을 빼란 얘기고요. 유리의 나이의 제곱의 2배이다. 그럼 제곱을 하고 두 배를 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 거죠. 또 언니의 나이의 제곱은 그랬으니까 언니의 나이의 제곱은 하고 정리정돈을 했어요. 자,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2x제곱 빼기 7이 되니까 x제곱 넘어가고 6x 넘어오고 9도 넘어오자. 그러면 이와 같이 정리정돈이 돼요. 어디로 넘어갔는지 알겠죠? 오른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거 마이너스 8에 플러스 2 아니야? 그래서 x-8, x 플러스 2는 0이다. x는 8이거나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마이너스 1은 없겠죠. 그래서 언니의 나이는 유리의 나이가 8살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3 더한 11살쯤 되지 않냐. 이렇게 식을 세워서 풀 일을 좀 해볼 수 있어요. 자, 동굴 탐험하다가 45개의 보물을 발견했다. 똑같이 나누어 가졌더니 한 사람이 가진 보물의 수가 탐험 대원 전체 수보다 3만큼 작았다. 근데 동굴 탐험대가 몇 사람인지 모르겠어.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거든. X 사람이 있겠구나라고 가정해 볼게. 동굴 탐험 대원의 수가. 그럼 한 사람이 받은 보물은 54 나누기 X겠죠. 세 사람이면 3으로 나눠 가져야 되고, 네 사람이면 4로 나눠 가져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바로 이한 사람이 가진 보물의 개수는 이렇게 x분의 54로 쓸수 있을 것 같고요. 탐험 대원의 전체 수, 그거 지금 내가 x라고 좀 정했어요. 수보다도 3만큼 작았더라. 예, 수보다 3만큼 작았더라. 3을 빼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식이에요. 자, 이 식을 풀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풀어 나가면 좋을까? 양변에 x를 곱하는 게좀 어떨까 싶은데 54가 되고 x제곱에 3x가 되어 x제곱 빼기 3x 마이너스 54는 0입니다. 자, 6, 9, 54니까 9와 6을 합해가지고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요. 그러면 x는 9가 되고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야, 근데 x는 탐험대원의 수였거든요? 그럼 이거 안 되지. 마이너스 6안 되지. 9로 잡아서 가야 된다. 탐험대원의 수는 모두 9명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 더. 진서는 매달 첫째 주 토요일과 셋째 주 토요일에 봉사활동을 한다. 봉사활동을 하는 모든 날짜의 곱이 50일이다. 그랬어요. 봉사활동을 한다. 매주. 이게 4주짜리인지 5주짜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있잖아. 매월 4주도 될수 있고 5주도 될수 있는 날이 있거든요. 첫째 주 토요일과 셋째 주 토요일에 그랬거든요. 만약에 4주짜리라고 하면,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첫째 주 토요일과 셋째 주 토요일에 봉사활동을 한다. 다음 달에 봉사활동을 하는 모든 날짜의 곱이 50일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아이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있구나.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잡을게요. 요게 토요일입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서부터 날짜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이 앞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첫째 주와 셋째 주는 이렇게 될수 있어요. 뭐 아무튼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을 하건 모두 다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상상을 해서 전부 다 따져보는 것은 되게 중요한 습관이에요. 잘하는 거예요, 그건. 조그만 에너지를 더 써서 끝까지 좀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 근데 봉사활동을 뭐 하는 모든 날짜의 곱은 51이다 그랬으면 어찌됐든 여기가 X라는 날짜를 가졌으면 2주 후에는 X 더하기 14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4주든 5주든 크게 상관할 바가 아니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 이해가 좀간것 같아. XX 더하기 14가 51이니까 X제곱 14X는 51이라서 X제곱 14X 마이너스 51은 0이 되겠죠.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 51이 되고 더해서 14가 되는 것에 집중해줘야 됩니다. 뭐 3,1은 3, 3, 7에 21 같은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두개 더해서 플러스 14 나오니까 인수분해해서 x 더하기 17, x 빼기 3은 0이다로 하는 게 어떨까나? 여기 마이너스 17이고 여기는 3이 되는 걸로 말하는 거죠. 빼기 17은 안 되겠고요. x가 3이죠. 그래서 이제 첫째 주 토요일은 3이란 얘기지. 이게 답은 아니야. 셋째 주 토요일을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다 3을 써가지고 17일이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